이어플러그 왜 이렇게 됐지? 여긴 또 뭔가 또 문제가 있었나 보네. 이어플러그 유증? 당연히 유증 받아야지. 이어플러그가 무슨 뭐 힘이 있겠어. 근데 저거는 그때 영상 올려드려가지고 저 위에서 팔았으면 끝인데. 또 영상 뒤늦게 보고 들어가가지고 또 엄청나게 뭐 한이 많이 또 하는 사람 있을 것 같네요. 이걸 내가 언제 괜찮아졌다라고 얘기했지? 이어플러그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요때쯤에 팔아라라고 얘기했었고, 요때쯤인가 다시 사도 된다라고 얘기했을 거야 아마. 근데 저때 팔아라고 했을 때안판 사람들 지옥에 물려 있다가 다시 사도 된다 그랬을 때는 자기 평단가 안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잖아. 이어플러그 향후 예상 시나리오 24년 5월 16일. 5월 16일 16일 여기네. 요 부근에 사라고 했네요. 이제 괜찮다고. 요때 샀으면은 올라갔을 때 팔면 되잖아. 이게 얼마야? 8,000원에서 18,000원, 만원 올랐네. 주당 만원. 야, 주당 만원 올랐으면 진짜 많이 오른 거지. 그리고 팔라고 했을 때 한번 볼까요? 저때 그 유사투자자문에서 저거 추천하는 데가 있나 봐. 그 대표가 와가지고 욕을 엄청나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30년을 했든 40년을 했든 이런 종목에다가 사람들 몰아넣고 가는 거는 정상이 아니라고. 여기 있네, 여기. 회사가 빚을 갚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어플로우. 아,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놨구나. 여기 위에다 적어놔야 되는데. 날짜가 11월 30일. 12월 2일날 게시했네요. 12월 2일날. 이때만 팔았어도 그지?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 이때만 팔았어도. 이 지경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7,790원에서 지금 3,500원까지 간 거예요. 거의 요때만 팔았어도 50% 먹었던 거예요. 50%. 어제 강의 참여는 못 했는데 녹화는 다 봤습니다. 뇌생남 멋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어쨌든 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판단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성 없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뭔가 줬을 때 그냥 먹고 딱 나오면 됩니다. 계속 저걸 버틸 필요가 없어요. 버텼다가 뭐 결국 뭐 좋은 일을 크게 볼 일이 없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유토피아 차트도 이제 비슷하죠, KRM이랑. KRM보단 낫지. 오씨, 이거 봐. KRM 적어도 이 구간은 없잖아. 근데 이거를 갖다가 방송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방송에서 희토류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갖다 또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미장은 또 신고가 근처다. 미장 신고가 근처면 이제 떨어질 때 존나 아픈 거지. 높게 올라갈수록 박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2층에서 점프를 했어. 발목 정도 나가잖아. 20층에서 점프하면 어떻게 돼요? 상상도 하기 싫죠? 20층에서 낙하산 없이 그냥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답 나오는 겁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아니지, 살려준 건 아니겠다. 이때 한번 이미 20층에서 다 떨어졌잖아. 20층이 다 떨어졌어. 여기에 떨어진 사람들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가지고 아직 여러분들이 그런 스토리나 이런 내용을 모르는 거지. 여기서 지금 떨어진 사람 많습니다. 미장이 점프하면 우리나라는 싱크홀로 떨어지나요? 뭐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게 왜 싱크홀이야? 제가 봤을 땐 아직도 그 높은데. 코스닥은 지금 한 적정가 요 정도?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럼 아직 요 정도 갭이 남았잖아. 박스권 요 안에서 놀아야지. 코스닥, 아니 너무 많이 줬다. 요 정도로 합시다. 요 정도 구간으로 보겠습니다. 코스닥. 코스피도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악수권 좀 넉넉하게 줄게. 보수적으로 코스피는 요 정도 줬어요. 그럼 여기 아예 밑에 보이지도 않죠. 나스닥 작살나면 코스닥 버티기 쉽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박살이 났다. 박살이 났으면은 저평가인 거 사가지고 돈 벌면 되고 기다리면 되잖아. 뭐 매도 포지션 잡혀 있는 거 그걸로 이제 수익 크게 나는 거니까 그걸로 또뭐 띵가띵가해서 외식 한번 하면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양방향 헷지를 좀 어느 정도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이 하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 오른다. 시장 오를 때는 그냥 공유 종목으로 수익 내고. 시장 떨어진다. 그럼 매도한 걸로 요걸로 수익 내고. 요거 박살, 공유한 거 중에, 산거 중에 떨어진 게 있어. 그럼 저가에 죽으면 되고. 이번에 그게 나왔었잖아. 저 몰래 뭐 했던 사람들, 시장 엄청 폭락했을 때, 이때 물타기 하신 분들 많더만. 근데 이거 올랐을 때 공유 종목도 다 했지. 해결 다 했잖아. 올라갈 때 공유 종목 수익 내고, 떨어질 때 매도로 수익 내고. 다 했던데? 네, 뭐, 말이 쉽죠, 그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양 싸도구 맞아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도로 수익 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매수 포지션 잡을 거거든. 다음날 이게 떨어지는 거양 싸다고 맞고 끝난단 말이야. 어떻게든 돈 빌려가지고 여기서 다시 매도 치거든? 근데 다음날 눈 떠보니까 여기서 매수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양 싸다고 쳐맞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 같죠? 이게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이런 양 싸다고 진짜 말이 많습니다. 우리 공유 종목은 수익 났으면 좋겠어요, 하락해도. 수익 났잖아요, 공유 종목들 전부 다. 하락했을 때. 제가 그런 거 하나씩 심어둡니다. 폭락장 왔을 때 올라가는 것들. 양 싸다고 때리고, 뭐, 우린 양 싸다고 때리는 거지. 야, 돼! 따닥! 이렇게 때리는 거지. 다시 폭락 온다는 가정하에 지금 다 심어두고 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는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 3주 후에 제가 알려드린다라고.
3주 후에 알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알려고 하지 마세요. 3주 후에 알려드릴 거니까. 당연히 그거 생각하고 휴니드 집어넣은 건데 휴니드가 뭐 그냥 들어갔겠어요? 이거를 생각을 하고 들어갔죠, 이게. 백날 말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먹은 사람들은 알지. 못 먹은 사람들은 모른다. 계획 있게 해야죠. 계획이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어떡해. 사람이 지금 내 밑에 나를 믿고 따라가는 가정의 식구 입들이 몇 명인데 아무 계획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어떡해요. 다 계획 있게 진행을 해야지.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뭐 카카오톡 이런 거 안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 뭐 방 초대해가지고 뭐 주식 구견인입니다. 뭐 가입하세요.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저는. 여러분들 문자 보내는 것도 제가 MMS 보내드리고 거기 답변 안 오면은 뭐 더 이상 푸시도 안 합니다. 그냥 끝내요.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데이터베이스로 여러분들 뭐 정보를 7만원, 8만원 사고 파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팔 생각도 없고 살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에게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테마주 사시고 뭐 지금 텔레그램방 뭐 어떤 거 다른 데 막 들어가 계신 분들 그 텔레그램방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뀝니다.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들 은퇴가 땡겨질 수 있어요. 그 텔레그램방 계속 있으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롤백 하는 겁니다. 롤백. 내가 20년을 노력을 해가지고 번 돈 텔레그램 한번 보고 다시 여기 돌아와가지고 20년으로 돌아온 시간여행자죠. 시간여행자. 나는 분명히 은퇴를 한 것 같은데 텔레그램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20년을 다시 일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입니다. 실제.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저 웃자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보면은 그 텔레그램이 시세 조작이랑 그 다음에 무분별하게 종목 추천하는 거랑 영업하는 데 많이 쓰이더라고.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영업하는 데 쓰긴 하긴 하겠지만 제 영업은 사실상 영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좋아요 누가 두 번 눌렀어요. 좋아요 두 번 누른 사람은 한 번 더 눌러서 세 번 누르시기 바랍니다. 좋았어. 바로 세 번 누르셨네. 아주 좋습니다. 야, 근데 이거 시장 자체가 지금 좀 불안불안한 게 환율 다시 오르고 있잖아. 그죠? 제가 얼마 전에 환율 오르는 거에 베팅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실제로 돈이 있었다면 베팅을 했을 텐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베팅을 못했고 역시나 그 베팅을 하겠다 했던 때가 가장 저점이더라. 9월 옵션 만기 때까지 지수 구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안 보고 있습니다. 그거 예측하는 거 자체가 의미 없어요. 제가 그때 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옵션 가격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지 어느 구간에 머무르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전혀 방향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지수 구간 그거 본다는 전문가 있으면 그거 사기꾼이에요. 아니 잘 봐서 이렇게 맞았을까? 이거 아무도 못 봐요. 저도 실제로 항상 라이브에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까지 내려갈지 모르고 이쯤에서 우리 손 익절했다라고 했잖아. 이거 그대로 다 놔뒀으면은 진짜 엄청나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그냥 짜증나가지고 포지션을 갖다 계속 청산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진짜 제대로 먹었으면 실전만 계신 분들 거의 한 200% 수익 났을 겁니다. 10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분들 1000만원 이상 수익 났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못 보지. 옵션 값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구간을 보는 거 자체가 예측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폭염 전력 소비 심하다 해서 한전이 오른 건지 궁금하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한전이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유틸리티 산업의 가장 장점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지금 흑전으로 돌아서 여기 적자인데 이렇게 흑전으로 돌아서잖아. 그럼 가장 먼저 뭘 하겠어? 답 안 하면 나도 답 안 해줘. 유일하게 배짱 부리는 돈 안 되는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어차피 못 보는 거 답 안 해주고 못 보나 답 해주고 못 보나 똑같다 이런 그냥 건방진 생각으로 답변 없으면 이제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배당해주잖아요. 배당을 해주게 된다라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시가 배당률과 배당 성향에 대해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대비해서 배당이 들어오면은 적금보다 낫다 아니다라는 판단력이 쓸 거잖아. 특히나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금액에 제가 스터디에서 항상 말씀드린 대로 그 가격대보다 낮다라고 생각하면은 유입 자금이 올라와서 올라가는 것이 폭염이랑 상관없어요. 파는 대로 적자면 많이 써도 소용없지 않을까요? 누가 파는 대로 적자예요? 한전이? 한전은 파는 대로 적자가 아니잖아 지금. 한전은 파는 대로 적자 아니에요. 가스공사가 지금 미수금을 못 받고 가스요금을 못 올려가지고 적자가 되는 부분인 거고 한전 흑자된 지 오래됐죠. 지금 여러분들 전기세 나가는 거 기억 못하십니까? 아 상호님 좋은 질문 좋았어요. 지금 이런 좋은 질문들도 뭐 쇼츠나 제 라이브 또 조회수 안 나오는 거 이런 것들 보는 사람들은 쏙쏙 이제 알맹이 이런 거 받아갈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또 주구장창 뭐 이 주식 올라갑니다. 뭐 이거 뭐 40년 묻어주면 지금 갑니다. 뭐 몇백 퍼센트 갑니다. 이런 영상이나 보고 물려가지고 인생이 거꾸로 가는 거야. 인생이 거꾸로 가는 거라고. 2차전지 같은 거 있잖아요. 제 영상만 봤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안 샀죠 이거. 아무도 안 샀는데 괜히 시대를 뭐 앞서 나갈 거라고 2차전지 섹터 보고 뭐 동영상 보고 뭐 했다가 고점에 물려가지고 답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에코프로 이런 것들 답 없잖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막갔다. 여기서부터 막갔다. 여기서부터 막갔다.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잖아. 여기서 한 사람 봐. 그냥 막간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막갔다라고 했으니까
요쯤에서부터 매도 쳐가지고 요거 버티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실제로 500만 원 정도 수익 났잖아. 그 500만 원 수익 났다라고 제가 인정한 거 있죠? 수익 났고 여기서는 당연히 뭐 별로 할거 없으니까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대가리 찍어가지고 그냥 잔잔바리로 수익 내고 이렇게 가는 건데 답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를 판단할지 모르는데 그걸 보고 그 사람 영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냥 최근 미장 분위기가 배드이즈 배드에서 다시 배드이즈 굿으로 바뀌는 분위기인가요? 글쎄요, 미장 뭐 하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긴 한데 그냥 지금 엄청난 그냥 투기 조장 그런 시장이라서 배드이즈 배드 배드이즈 굿 이런 거는 그냥 끼워 맞추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갖다 때려 넣는 거지 뭐. 떨어지면 배드이즈 굿이 나와가지고 또 와, 내 말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올라가면은 배드이즈 굿이 나와가지고 와, 내 말이 맞았다 이렇게 하고 항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갔을 때는 떨어진다 얘기했던 애들 사라지고 떨어졌을 때는 올라간다 했던 애들 사라져가지고 막 서로 간에 막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서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 시장을 우리가 맞춰간다라는 생각은 여러분들 일반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버리세요. 전문가들도 그 시장에 대한 예측 자체가 퍼센트로 높게 맞추지 못해요. 왜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 시계열 차, 시차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가 없다. 분명히 이렇게 흘러갈 건 알고 있어. 근데 이게 6달이 걸릴지, 6일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야, 시장이 이제 빠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빠질 것 같은데요를 갖다가 7월 31일 날 얘기했던 사람은 그냥 바로 단박에 맞춘 거니까 내 말이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갖다가 1월 달, 2월 달부터 얘기했던 사람은 6개월 기다려서 맞춘 거고,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팔았다고 침체라고 떨구더니 화장품 샀다고 화장품 주식 올리는 거 보면 말맞추기로 생각된다. 그럼요. 모든 시장에서는 비성과 소음이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소음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신호를 캐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호. 근데 이 모든 소음들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런 유튜버, 뭐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들, 그 다음에 뭐 그 고인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뭐 학벌 이렇게 좀 포장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다 소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신호를 주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소음 주는 애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앞에서 탭댄스 쳐도 여러분들에게 잘 닿질 않는 거고, 여러분들 중에 그나마 와가지고 귀 기울여 주신 분들은 여기만 남아 있는 건데, 아직도 이쪽에서 듣고 딴소리 하는 애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또 콜랑해가지고 여기 딱 넘어간다니. 그런 거예요, 시장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퍼포먼스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기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웰바이오텍도 엄청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들어가 볼까요? 웰바이오텍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주주 오픈톡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장하겠네. 경영진들 너무 하는구만. 빼박. 임직원들은 참 편하게 월급 버는데 주주들의 고통은 매일 쌓고 입장 바뀌길 바랍니다.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저주죠, 그죠? 주주총회에서 주주를 위해 일하는 사내이사를 넣어야 합니다. 택도 없죠, 이거. 주주총회에서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내이사는 이런 적자회사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적자회사 미쳤어요, 적자회사에서. 제정신 아니죠, 그죠? 주주연대는 주주들과 소통도 안 하고 자기네끼리만 공유하나 보네. 이게 이 주주연대의 문제점이에요. 저한테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니까 강퇴시켜버리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변호사비 겁나 내고 진행이 되는겨? 공시확정 상패인가 보네. 이거 지금 여기도 한정 거절 떠가지고 상패죠. 액트 가입만 유도하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님? 뭐 물론 주소 먹고 싶은 기분은 알겠으나 돈 안 냈으면 당연히 공유 안 해주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죠? 주주연대 운영진이라고 현 상황을 다 알 수 없지 않을까요? 회사랑 주주연대가 미팅을 한다. 이 미팅해봤자 의미 없어요. 왜냐면은 얘들은 회사에 있는 애들, 대표이사나 이런 애들은 그 회사의 최대 주주라서 그런 거지. 주주연대가 만약에 최대 주주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냥 지분 모아가지고 얘들 갈아엎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거 안 한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내용이야. 이 적자 회사에 들어가봤자 뭐 답이 없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라니까. 저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느냐? 쓸데없는데 힘 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봐요. 그죠? 700억을 벌었어, 1년 동안. 근데 600억을 썼어. 이건 상패당하는 게 나아요, 이게. KRM 비전 60은 LIG에 뺏긴 건가요? LIG 넥스원에서 만든 그 비클 회사가 가져갔어요. 특수법인 목적 회사가 LIG 그거 인수를 했습니다. 비전 KRM 그쪽을. 사실 뭐 어차피 안 되는 거라서 관심도 없고, 요새 저기가 보면 뭐 개차반인데 뭐 지들끼리 뭐 싸우고 난리 났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열심히 싸우는구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뭐 거기서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고 뭐 얘기 안 할 것도 없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로봇의 로짜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로봇 회사 인수하겠다 그러면 로봇 회사 밑에 있는 그런 엄청나게 성실한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엄청난 인류 셰프란 말이야. 인류 셰프 회사에 다닌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조선 호텔에 있는 뭐 그런 그 셰프라고 합시다. 셰프인데 갑자기 어디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이 식당을 인수하겠대. 그래서 여기 셰프로 있던 마스터가 나가는 거야. 그럼 얘는 나와가지고 마스터 자리 내꺼 이러면서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마스터 따라서 딴 데로 가겠어요? 딴 데로 가지.